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여기는 율동공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오늘 첫눈이 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 가기 좋은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관한 책 테마파크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2006년 율동공원에 만들어진 북카페 형식의 공간이 1년여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11월 3일 책테마파크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주무관님, 제가 오다 보니까 건물 외형부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죠? 네. 2006년도에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랑 미술작가 이묵상 작가님이 건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쩐지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외관 너무 멋진데 안에 쏙 들어오니까 또 너무 아늑하게 이렇게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성화 도서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기가 율동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 이용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림책 원화 전시, 책 읽어주는 고양이, 디지털 아쿠아리움, 스마트 추천 도서까지. 그림책을 주제로 해서 특성화 도서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책 테마파크가 실내뿐만이 아니라 야외에도 또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면서요? 네. 책 테마파크가 도서관뿐만 아니고 8개 다른 조형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그림책 동화 속 인물과 엮어서 AR 증강현실 독서 장려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11월간 운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아, 3월. 봄에 좀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겠네요. 네. 성남 시민의 자랑 율동공원. 율동공원을 자주 찾는 분들도 여기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산책만 하셨다면 율동공원을 반만 보신 겁니다. 율동공원에 들리신다면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 책 테마파크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